창의력, 창의 인재, 창의 자유 인재라고 연결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내가 현대백화점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뭐 홈쇼핑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소비자들, 그리고 물건 선택하는 소비자들, 그리고 이 담당자들 입맛을 다 같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걸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고 연결을 하시기에도 되게 좋겠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런 질문들을 다 커버하실 수 있어야 해요. 서론불문 결론을 가지고, 그쵸? 직무와 연관된 경험이 있는지라고 한다면, 네, 직무와 연관된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창업 동아리 활동 당시에 이 직무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런 기획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자의 입맛과 이런 뭐 대상자의 입맛을 반영을 해서 총 21곳 중에서 4곳을 실제로 뭐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성과. 그러면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스스로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론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걸 했었을 때 문제를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되돌아봤을 때 이런 식으로까지 해결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계속해서 돌아보고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직무를 수행할 때 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다면 또 꼬리 질문이 나오겠죠. 아, 그래요?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극복했나요? 이렇게 꼬리 질문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고 유도하는 거죠. 성취했던 경험, 실제로 상업 동아리 활동 당시에 21곳 중에 4곳과 계약 체결했다. 당시 문제점이 있었지만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4곳과 계약을 체결했던 경험이 가장 크게 성취했던 경험이다 라고 한다면 또 질문 유도가 가능하고요. 성공, 뿌듯했던 경험 다 똑같죠. 그리고 설득했던 경험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질책하기보다는 계약자와 뭐 대상자라던가 담당자 투트랙으로 갈 수 있게끔 내가 이렇게 설득을 했던 경험이 있다. 연결할 수 있겠고요. 협업 경험 당연하죠. 우리끼리 같이 열심히 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얘네 둘한테 맞춰서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해결을 잘 할 수 있었다. 융통성 발휘한 것도 마찬가지죠. 학생들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걸 채택하는 사람들은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담당자들 기준으로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연결을 하시기가 좋을 거고요. 신념을 지켰던 경험 마찬가지죠. 항상 문제가 생길 때는 되돌아볼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서 그냥 자칫 포기할 수 있던 부분을 내가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해결을 했던 경험으로 연결할 수 있겠고요. 본인의 가치관,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겠죠. 자, 학교 생활 중 가장 도움된 경험, 많이 물어봐요, 이거. 창업 동아리 경험으로 얘기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뭐 도움된 과목 이런 거 질문을 받으실 때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실 때 제일 조금 유용하고요. 면접을 보실 때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한 10분 정도일 텐데 10분이면 에피소드 이렇게 한 2개 정도 만들어두시고 그걸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직무 역량 면접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산업에 대한 관심,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실제로 에피소드를 이렇게 조금 잘만 연결하면 이렇게 하나로 질문 한 4개 정도 연결해서 좀 편안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이것도 기존의 문제점 새로운 방식 되돌아봐서 실제로 다시 투트랙으로 갔던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직무 지식 관련된 질문, 산업 지식 관련된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짚어드렸던 것처럼 소비 트렌드나 어떤 뭐 유통 트렌드에 관련된 책들은 꼭 읽으셔야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전공 관련해서도 당연히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픈된 면접이기 때문에 이력 관련해서 궁금한 건 계속 물어보실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직무, 그러니까 직무 얘기할 때 전공과 연관성을 물어보실 때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특히 이제 전공이 이쪽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100%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쪼그라들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안 뽑았어요. 뽑은 거잖아요, 서류에서.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건데 말씀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내 전공을 살리면 실제로 이제 A라는 직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A라는 직무는 내가 혼자서 업무를 하는 거고 실제로 분석력이랑 사고력 같은 것들을 되게 추구를 한다. 그러나 나는 실제로 분석력과 사고력도 있지만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나는 협업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때 보통 시너지를 많이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공이 아닌 이 B라는 직무를 내가 수행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이만큼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죠. 한마디로 이렇게 압박을 하실 때는 왜 너 이거 말고 이거 했어? 라고 하실 때 이게 싫고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쪽은 이쪽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불성실 관련된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질문을 또 받으시면 어떡하지 나 망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해명해봐 어떻게든 어필해봐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실제로
내가 공백이 길어진 이유는, 근데 최근에 이거는 많이 안 물어봐요. 워낙 공백이 긴 분들이 많아서 이거 많이 안 물어봐서 이때 내가 뭐 했는지, 어떤 역량을 쌓았는지 역량 기준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격증이 없는 이유. 특히 이제 요번에는 뭐 없지만 예를 들어 뭐 PD라던가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직무일 때, 아니면 뭐 전공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직무일 때 이걸 묻는 이유는 너는 자격은 없는데 대신 어떤 역량이 있니라는 걸 같이 묻는 거예요.